이런 분들께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필사를 하고 싶은데, 아, 평소 내 글씨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글씨 쓰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글씨 연습을 하고 싶은데,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기초부터 하는 책보다는 그냥 실전에서 막 쓰면서 재밌게 글씨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펜크래프트입니다. 오랜만에 제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힘들 때 필사는 하고 싶고, 내 글씨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 손글씨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필사를 해서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 필사책이라고 하면 한쪽에는 타이핑된 시가 있고 한쪽에는 그냥 빈칸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필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폰트로 된 거를 보고 쓰는 게 아닌 사람이 손글씨로 쓴 거를 직접 위에다가 덮어서 따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출판사에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필기구로 글씨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위에 따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에서 컬러링북이 한때 되게 핫했잖아요. 글씨로 하는 컬러링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책은 제가 글씨를 쓰고 카야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간 책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을 필사했고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 좋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카야 작가님의 이런 그림이 있고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입니다. 출판사는 한빛라이프에서 냈고요. 제 전작 나도 손글씨 바르게 쓰면 소원이 없겠네 시리즈를 함께 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는 흰색으로, 오른쪽에는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긴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짧은 시 같은 경우는 양면에 해놓고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글씨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째로 한글 정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한글 필기체. 이거는 제가 위에 따라 쓴 건데요. 한글 흘림체 가로 쓰기도 있고요. 이 글씨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명 펜크체라고 할까요? 이 글씨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씨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따라 쓰면서 시를 느끼고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인증샷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따라 써볼까요? 이번엔 한글 흘림체예요.
컴퓨터. 이거는 한글 필기체입니다. 뭐 펭크체라든지 뭐 흘림체, 그다음에 이런 한글 필기체는 아직까지 제가 책으로 출간을 하지 않고 클래스 101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만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요 관련해서 충족이 돼야 출판을 하겠는데 정자체만큼의 그런 수요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려가 되고 있어가지고 강의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클래스 101 또는 팬크래프트 이런 거 치시면은 링크에 나올 겁니다. 클래스 101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또 검색창이 있겠죠. 거기에 뭐 손글씨라든지 그다음에 팬크래프트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강의 4개가 나오고요. 무료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책이 중세를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고, 또 이런 책은 여태 없었을 거예요. 약간 실험적이지만 의미가 좋다고 생각해서 출판사 쪽에서 돈은 안 되더라도 그냥 내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신 것 같은데, 반응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아무래도 생소한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문구점에서는 정말 잘 팔립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한다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책을 하루에 하나씩 따라 쓰면서 업무에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확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다른 회사 뭐 그런 광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엄선하고 제조하고 그런 저희 동백문구점의 제품들, 글씨 연습에 좋은 제품들, 글씨와 관련한 콘텐츠만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막 브이로그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글씨를 보려고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글씨나 문구류 관련한 그런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같은 꾸준한 사랑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응원에 힘입어서 저도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동백문구점에 올라온 물건들 중에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덕분이에요. 안녕.